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진짜 일주일 빠르다. 예, 네, 네, 정말 정신없이 나갔습니다. 정근우 프로 볼 때마다 항상 일주일이 빠르네요. 오늘이 이제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 31일. 지난 한 주도 여전히 당연히 프로야구에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유독 KBO 리그의 은퇴식의 문화가 정말 많이 발전을 했구나. 참 따뜻한 감동을 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한화이글스의 레전드 52번 김태규 선수와 기아 타이거즈의 영원한 에이스죠. 윤석민 선수가 하루 차이로 은퇴식을 가졌어요. 당연히 정프로도 예, 보셨겠죠? 네, 봤습니다. 은퇴식을 환영받는 곳부터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일단 하면서도 뭐 팬들과 뭐 선수들이 같이 어릴 때 한 팀에서 같이 했던 그런 선수들이 같이 모여서 축하해주고 마지막 이렇게 선수로서의 마지막 은퇴를 뭐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네. 네, 좀 멋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진짜 한화이글스에서 김태규 선수의 은퇴식을 위해서 준비를 정말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은퇴식에 드론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또 김태규 선수의 은퇴식은 물론 뭐 시구도 있었지만 경기 후에 밤에 또 펼쳐졌기 때문에 더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날 경기가 SSG 랜더스와의 홈게임이었는데 SS 랜더스가 원정 유니폼이 이제 레드잖아요. 김태규 선수의 그 신입 때 입었던 유니폼 빨간색을 입고자 하는 그 한화이글스의 바람이 있어서 SS 랜더스에서 흔쾌히 흰색 유니폼을 입고 그날 등장했고 김태규 선수의 영구결번 52번을 기념하기 위해서 패치를 달았잖아요. 52번. 네, 네. 그걸 상대팀 선수들도 네, 네. 달고 나와가지고 경기에 네. 뛰었 다는 거 와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전에 은퇴식에서 이런 처음이죠. 때문에 상대 팀 선수의 번호를 패치를 붙이면서 원정팀이 한다는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만큼 뭐 SSG가 지금 뭐 야구도 잘하지만 뭐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레전드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지금 뭐 너무 잘하고 있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네. 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SSG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게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 한편으로 가면 언젠가 또 SSG 선수의 또 어떤 은퇴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프로야구 선수인으로서 네. 그걸 생각한다면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이렇게 뒤늦게라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김태균 선수가 정말 많은 생각을 했구나 하는 게 본인만 은퇴식을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예, 윤규진, 송창식, 최진행, 김혜성, 양성우 선수가 이제 은퇴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들이 먼저 호명이 됐을 때 그라운드에 나타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김태균 선수가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김태균 선수가 그랬다고 하죠. 나 말고도 은퇴식 없이 후배들도 있고 우리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멋있죠. 멋있고 저도 이제 하나 6년 동안 또 있어봤지만 그렇죠. 또 태균이가 또 하나 이글스와 또 그 후배들을 챙기는 그런 마음들을 저도 정말 진심을 담아서 챙기는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떻게 사소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런까지 본인이 생각하고 후배들을 배려해서 그런 자리를 일단 같이 만들어줬던 자체가 너무 큰 좋았던 모습인 것 같고요. 정말 훌륭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들 중에서 지금 이제 현재 한화 구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윤규진 선수랑 잠깐 그 이후에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다가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고마웠다고 그리고 은퇴식을 통해서 팬들 앞에서 정식으로 인사를 할 수 있었다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뿌듯한 의미가 됐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은퇴식이라는 거는 아무한테 주어 지는 이벤트는 아니에요. 행사는 네.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네. 야구를 일단 잘해야지 되는 거고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 한 팀에서 오랫동안 뛰어야지만 물론 다른 팀에 옮겨간 선수들도 은퇴식은 하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정프리 옆에서 자꾸 은퇴식 얘기하는 게 살짝 미안해요. 이 아이템을 준비하면서 정프로도 지난 시즌에 은퇴를 했고 사실 은퇴식을 치러도 정말 손색이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루수였는데 그 기회를 갖지 못해서 아쉬워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또 본인은 좀 어떠십니까? 수많은 이제 저도 이제 선배들을 봐왔지만 또 너무 레전드 선배들도 이렇게 팀을 마지막에 옮기면서 올해 은퇴식을 또 못하고 그만둔 선배들도 많이 봤고 어떻게 보면 한 선수로서 열심히 해서 이 은퇴식을 받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울어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팬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런 자리를 받는 것 자체부터가 너무 행복한 거기 때문에 일단 모르겠습니다. 저 스스로도 많이 좀 아쉽고 한 선수로서 뭐 국가대표도 했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한 플레이 최선을 다했던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기 때문에 경미를 받아들여야지 못하겠습니까? 사실 정프로랑 제가 사전에 이런 뭐 준비된 이야기가 전혀 아니어서 갑자기 제가 질문을 했는데 제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 정프로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도 되게 그 시기도 되게 중요하고 어떻게 찍느냐도 무시 못합니다. 다른 선수도 아니고 정구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SSG 한화 LG에서 이렇게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는데 어느 팀에서라도 정구로 은퇴식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아니,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정프로가 선수 생활하면서 많은 선배들 아까 은퇴식을 봤다고 했잖아요. 어떤 선수, 어떤 선배의 은퇴식이 좀 많이 기억에 남아요? 뭐 다 비슷하게 은퇴식을 많이 하셔가지고 뭐 김재현 선배님도 기억에 남고 네. 그리고 또 타 팀이지만 또 양준혁 선배도 네, 네. 기억에 많이 또 작년에 사실 그 LG 트윈스의 박용태 선수가 은퇴를 앞두고 뭐 은퇴 투어다 이런 박용태 선수의 이야기는 전혀 아니었지만 예, 팬들 사이에서는 좀 많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선수가 뭐 이전에 타격왕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든 그 다음에 이 선수가 어떤 기록을 이뤘든 간에 그래도 한 팀에서 가장 사랑을 받았던 선수의 은퇴 투어라는 표현 자체는 좀 그랬지만 그래도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 데 있어서 따뜻하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 부분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결국은 아까도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쌓이면 KBO 리그에 좋은 문화가 되니까요. 우리가 이제 메이저리그 보면서 많이 부러워했던 거잖아요, 사실은요. 저도 용태기 형이랑 이제 뭐 대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네. LG에 있으면서 같이 1년 동안 야구를 했지만 타격만 봤어도 타격에서만 봐도 정말 우리나라의 뭐 제단타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KBO의 역사를 새로 쓰고 뭐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고 앞으로 대우를 이런 것들은 좀 확실하게 좀 많이 개선을 해서 서로가 좀 더 아름다운 이별을 네. 많이 해줬으면 아름다운 이별 좋네요. 네. 어떤 선수도 정말 어디서든지 참 눈 감고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 어떤 상황이든 간에 존중받고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개선해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기 한마디 뒤늦게 태균이 선수 생활 정말 열심히 잘 했고 남팀에서 뛰면서도 정말 배울 게 많았고 또 많이 느끼고 친구이기 전에 한 선수로서 프로야구 선수하는데 정말 많이 고생했다. 아무튼 건강 조심하고 제2의 인생도 항상 응원할게. 파이팅! 윤성훈 선수한테 좀 강했어요? 어땠어요? 아니에요. 네. 잘 못 쳤어요. 아, 네. 네. 잘 치는 선수가 누굽니까? 정도가. 홍중근 선수. 또 한 명 더요. 타이밍이 잘 맞았던. 그 다음 딱히 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선수. 네, 네. 아, 윤성민 선수가 사실 너무 아쉽게 은퇴를 했죠. 네. 예, 부상 때문에 재활을 하다가 결국 은퇴를 하게 됐는데 그 선수 여기 기자회견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은퇴 기자회견을 보니까 스스로가 갖고 있었던 부담과 책임감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뭐 팬들한테 사인을 많이 안 해줘서 미안하다. 피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막 야구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그렇게 얘기가 전달이 됨으로써 팬들도 어떻게 보면 윤성민 선수에 대한 오해를 좀 풀 수 있을 것 같고 투수 윤성민은 어떻다고 생각이 드세요? 정말 상대하기 싫은 투수 중에 한 명이었죠. 네. 정말 제구도 좋고 슬라이더가 명품 슬라이더였기 때문에 하지만 저랑 이제 같이 국가대표를 오래 했기 때문에 국가대표를 나가서 던지는 걸 보면 정말 듬직한 투수 중에 한 명이었죠. 아, 네. 윤성민 선수에게 좀 더하면 아까 전에 뭐 팬들이 뭐 사인 잘 안 줬던 거 그런 오해 같은 것도 잘 나갈 때는 잘 몰라요 그런 거. 네, 뭐 저 역시도 그런 적이 있었고 팬 서비스에 대한 아쉬움들 있죠. 아쉬움들. 네, 네네. 나이가 들면서 부상도 오면서 약간 그란도 떠나 보면서 이제 팬들의 소중함도 알고 이제 좀 느낀 것 같아요. 떠나더니 아 이제 후회가 되는 거죠. 근데 좀 더 잘 해드릴 걸.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표정이 안 좋게 은퇴를 해가지고 너무 어깨 부상에 시달리면서 은퇴를 해서 선배 입장에서도 보는 것도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도 은퇴하고 난 뒤에 어깨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되고 또 내가 좋아하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들 하면서 하는 모습 보면서 또 다시 웃는 성민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성민 어린이가 됐어요. 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실 선수 생활할 때는 야구가 전부인 것 같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옆에서 선수 생활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야구가 안 되면 모든 인생이 정말 우울하고 불행해진 것 같고 야구가 잘 되면 세상이 너무 밝고 좋은 일만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투수 입장에서는 마운드를 항상 책임지고 경기를 끌어갔던 투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그게 느끼는 감정들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 사인 문제는 어떻게 보면 팬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항상 우리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언급을 해서 이제 정프로도 말씀을 하신 건데 보기 어떤 시각에 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수 때 아쉽지가 않아서 뭐 그렇게 사인 안 하고 그런 것보다는 야구를 대하는 준비 과정에서의 좀 시각의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메이저리그 취재를 갔을 때 유현진 선수가 선발 등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 유현진 선수 경기를 보려고 교민들이 오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분들은 사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유현진 선수의.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몸풀 때부터 이름을 막 부르고 그래요. 어떤 룰이라는가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유현진 선수 한번 봐주길 바라고 유현진 선수 와서 이렇게 지나가다 사인 한번 해주길 바라고. 근데 선발 투수가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루틴을 만들어가는 그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또 팬들은 막 엄청 뭐라고 하죠. 아, 그 사인을 주는 게 뭐가 이렇게 어렵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도 또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와 또 팬들과의 관계가 항상 서로가 이해가 되는 것보다는 좀 반대죠. 각자 입장 생각하기 때문에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팬들은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선수 힘드니까 빨리 보내줘야 된다, 쉬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 팬들 코로나 있기 전에는 네. 원래는 우르르기 몰려있었잖아요. 네. 선수가 야구장에 딱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잖아요. 네. 그럼 일렬로 탁 쓰세요. 그러면 아, 훨씬 낫죠? 네, 훨씬 낫죠. 우르르 몰려있는 것보다는. 보면서, 아, 형 왜 이렇게 많아? 장난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아유,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아유, 고생하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 혹시 뭐, 그 후배 중에서 팬들 이렇게 선물 받는 거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었을까요? 아, 근데 뭐, 어떤 기억보다는 어떤 한 팬이 땡, 뭐, 커피숍, 커피 거기서. 네네. 매번 매일마다 커피를 사가지고 오, 진짜요? 이렇게 선수한테 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런 거 돈 알다시피 우리도 커피 한잔 살 때 돈이 얼마냐. 근데 저게 일주일 내내 가면 돈이 얼마겠냐. 근데 한 달이면 돈이 그럼요. 얼마겠어.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런 거에 대해서 사소한 거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저런 팬들한테 뭐 직접 네가 사이프를 하나 전달해 준다든지 그런 마음에 대한 표시를 해주는 것도 선수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변함없이 매일마다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커피차도 보내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고 변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팬들에 대한 팬들이 선수에 대한 사랑은 예, 이렇게 영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감정,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로 SS 랜더스가 지금 뭐 큰일 났습니다. 부상 선수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SSG한테 조금 우리 많이 따르고 있다. 네. 예. 같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선수는 어떤 선수였던 것 같아요? 네. 전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